장르가 바뀌나요? 스파이 무비가 아니라 갑자기 로맨스 무비로 바뀌었는데 1년도 안 해서 두 분이 너무 지금은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는데 저 사진 어떠셨어요? 또래라 많이 친해지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, 무비 씨? 네, 이제 제가 위긴 한데요. 너무 착해서 처음에 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정도로 착한 거 같아요. 선성이 착하시고 똑똑하시고 주변 그 스태프분들 굉장히 잘하는 배우 같은 거 같았어요. 가슬기 씨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? 저는 착하진 않아요. 조금 영혼이 맑은 거 맑은 거랑 착한 거랑 다르죠? 네, 다르죠? 맞아요. 저는 나는 맑고 이쪽은 착하죠. 근데 지민 씨 착한 좀 예, 지민 씨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대답하세요. 아니요.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. 생방이라 시간이 부족해서. 이거 솔직하게 하세요, 이제. 스케일이 아직 남았잖아요. 남긴 했는데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이제 포장이 잘 됐는데 실제로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달랐던 신성록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성동이가 잘 안 돼. 옆에서 봤잖아요.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사이였죠. 티격태격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죠. 제리가 당하잖아. 이쪽이 톰이다. 네, 그렇죠. 약간 투닥투닥 되는데 근데 뭐 너무 사이좋지. 나 지금 순간적으로 알파고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. 사이좋죠. 저도 모르게 기계 조금 죄송합니다. 근데 정말 아까 그 인력권은 저희 리허설 하던 장면이었어요. 그때는 첫 촬영 때쯤에서 많이 친하지 않아서 조금 더 어색한 기류가 흘렀던 사진이라서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두 분 다 역시 제가 작품한 이래로 가장 친한 남자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작품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밀정을 찍으면서 친정을 통째로 집착했었는데 오빠는 저희 둘을 부를 때 제군들이라고 거의 제군들 이렇게 하면 제가 대답하고 지금 저 부모한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? 좌성로 가슴이 너무 부럽습니다. 저 금방이요. 자 다음 스탯 사진 주시죠. 사진을 딱 보면 진짜 약간 팡팡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까지 사실 지민 씨가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이번 작품에서는 다 이제 남성분들과 함께 했는데 다 지민이 형으로 대해줬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형이요? 형보다 남동생처럼. 남동생처럼. 근데 아무래도 의열단이다 보니까 사실 여자